태진 씨에게 전현무란 뭡니까? 저에게 전현무 씨란 연예인. 연예인. 아. 그녀만의 연예인이에요? 네. 그냥 쿨하게 연예인이요 하면 되게 웃길 줄 알았어요. 네. 근데 나중에 그걸 가지고 저한테 여보세요. 이제 나오네. 이제 다시 갔다. 아유. 원래 성격은 이거. 원래 성격 어디 안 거예요? 아니 너무 온순해져가지고. 대통에서 좀 온순해졌으면 좋겠어요. 많이 잡아라. 그런 하지 말라고. 부끄러운다. 시간이 없어 지금. 돌아왔다 돌아왔다. 부끄러운다. 시간이 없어 지금. 돌아왔다 돌아왔다 돌아왔다. 그럼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? 나만의 연예인. 나만의 연예인. 한혜진에게 전현무란? 나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다. 이런 거 오는 거 하죠. 아니 누나 그래도 다 할 거면 언니 까네진에게 있어 전현무란 뭡니까? 뭐지 갑자기 한혜진. 자 그러면 전현무에게 한혜진이야 먼저. 그래요. 자 울어도 됩니다. 네. 아 진짜 미쳐버리겠구나. 내가 이런 질문을 많이 했구나 방송하면서. 네. 울어도 돼요. 인과응보. 그러니까. 그럼 다 했던 거예요. 뭐 요즘 들어서. 욕좀 들어. 요즘 들어서. 욕좀 들어. 자기가 이거 다 같이 몰랐을 거야. 요즘 들어서 가장 나를 웃게 하는 존재죠. 가장 나를 웃게 하는 존재죠. 가장 나를 웃게 하는 존재죠. 나가 빈 분산 줘. 이거 한번 할래 이거. 아 어지러워. 나도 어지러워. 나도 어지럽다가. 아 진짜 오글거리게. 다시 언니 빨리 얘기해 주세요. 네, 나 이거 소주였으면 좋겠다 그냥. 소주 한잔 하고 가요. 술 먹으러 가자. 술 먹으러. 난 뭐 남자친구죠. 애인이죠 애인. 또. 애인이죠 애인. 또. 또. 사랑합니까? 또 사랑합니까? 사랑하는 사람, 사랑하는 사람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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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한다고? 사랑한다고? 아 왜? 아니 난 사랑받으면 안 돼요? 난 사랑받으면 안 되냐면 어떤 게냐면 진짜 박나래기 이시연이라 근데 갑자기 나래가 사랑하는 사이 그런 느낌은 아 그 정도 느낌이죠? 그런 느낌이에요. 그건 너무 충격적이지. 그 정도의 충격이에요. 어쨌든 뭐 이 정도면은 굉장히 노력을 한 거예요. 되게 힘들게 얘기하는 사랑하는 사람. 그럼 박수 한번 쳐줍시다 진짜. 네.